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설 샷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패치의 샷건 너프 후에는 이 샷건은 더 쓸만해졌으니까요. 바로 딥스톤 무덤에 드랍된 상속이라는 점의 프레임 산탄총입니다. PvP에서와 PvE에서의 제가 생각한 종결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스탯은 이렇습니다. 충격 74, 거리 71, 안정성 49, 조작성 73, 제작전 속도 50, 분당 발사수 65, 탄창 6, 그리고 조준 지원은 68입니다. 샷건 너프 후에는 이런 정밀 프레임의 샷건은 더 좋아졌어요. 다른 프레임의 사거리는 떨어졌거든요. 새로운 메타를 확인해보니 정밀 프레임인 샤프론은 이미 메타가 되었고요. 상속인 샤프론과 견난하게 비교해보니 샤프론의 스탯이 더 좋긴 하죠. 특히 사거리와 조작성에도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은 전설 정밀 프레임 샷건 중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전설 정밀 프레임 중 조준 지분이 제일 높아요. 68인데 샤프론조차 70밖에 안 되어서 진짜 좋아요. 다른 장점은 상속이 전설이어서 이카로스 기초 부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샤프론이 경이템이죠. 기초 부품을 안타깝게도 설치 못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상속의 조준점이 제 취향에 더 맞아요. 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조준점으로 머리를 더 잘 찾아요. 빠른 우작인 업회당에서 상속 스탯에 이미 높은 조작성이 있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특성을 확인해봅시다. 첫 번째 속성으로는 슬라이드 사격, 무겁자, 제구성, 자동장전 총집, 속사 손잡이와 이중 장전기가 있어요. 두 번째 속성으로는 요동, 제결합, 살육의 바람, 스냅샷, 이동 표적, 그리고 가챠 없음이 있고요. 좋은 속성이 많아서 쓸만한 버전을 파밍하기가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V에서는 전이 버전의 종결이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총열로 조작성이 86이 되고 조작성 걸작 추가하면 우리에게 스텔스를 96으로 버피시킬 수 있어요. 이것은 거의 빠른 무장입니다. 그리고 딜즈 캔슬하기엔 나쁘지 않아요. 단창으로는 돌격 단창이 최고입니다. 발사수 70으로 시켰어요. 첫 번째 속성으로는 두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면 돼요. 질주 캔슬을 잘 할 수 있으면 제구성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단창이 2배까지 재정전해서 또 오래 공격할 수 있죠. 저는 질주 캔슬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대신 자동 장전 총집을 원해요. 두 번째 속성으로는 그다지 좋은 PvE 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쓸만해요. 하지만 제그랍이 유일한 데미지 증가 속성이죠. 그런데도 스냅샷 제일 좋을 것 같아요. PvP 버전으로 넘어갑시다. PvP에서도 우리 조작성 높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충혈과 조작성 걸작 선택해봅시다. 단창으로는 정말 조준 탄약과 돌격 단창이 둘 다 좋아요. 하지만 전 발사수 버프 때문에 돌격 단창을 선호합니다. 제일 좋은 속성 조합을 선택한 것이 쉽다고 생각해요. 꼭 슬라이드 사격이랑 살육의 바람을 찾았어요. 둘 다 사거리 버프 시켜요. 저는 이 조합으로 이미 500킬 이상 했는데 진짜 추천드릴 수 있어요. 요약해봅시다. PvE 버전, 새로운 총열, 조작성 걸작, 돌격 탄창, 제구성이나 자동장전 총집, 그리고 제결합이나 스냅샷. PvP 버전, 새로운 총열, 조작성 걸작, 돌격 탄창이나 정밀 조준 탄약, 슬라이드 사격, 그리고 살육의 바람.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다음에 봐요.